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코스 요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먹는 게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한 것 같아. 성공한 거 별거 없어. 안녕하세요. 일주어터. 일주어터 엄마입니다. 저희가 여기 인천 차이나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오묘한데 분명히 짜장이야, 그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찍으시고요. 네. 중국 가면 진짜 이런 느낌 아닐까? 엄청 예뻐요. 되게 여행 온 것 같다. 아니, 나 이런 테이블 처음 먹었는데. 대박. 아니, 이렇게 좋은 테이블에서 먹으니까 우리 뭔가 특별한 요리를 먹어보자. 그러니까 완전 전투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죄송한데 매회 전투적이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전가복 이런 거 뭔지 알아, 엄마? 몰라. 간소, 중하. 알고 있는 건 낫다, 탕수육. 와. 그러니까 과파인 게 뭔지 알아? 고로육. 이게 진짜 진정한 중국집 느낌이다. 나는 이렇게 많이 파는지 몰랐어, 중국 음식이.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고 네. 싶은데 이게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가게에 따로 이렇게 여성분들을 위한 코스식으로 준비된 게 있어요. 아, 근데 저희가 네. 보통 여성분들보다는 좀 많이 먹는데 양을 가져가세요. 아, 그런 코스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빠랑 차이나타운 한두 번 왔을 때 이 집을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줄을 서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어. 그래, 그래 엄청 유명하잖아, 차이나타운에서. 그러니까. 그 가게... 오! 와! 식사하시기 전에 따뜻한 차 한잔 좀 마시겠습니다. 아, 역시 여심 저격차인가요? 오, 차부터 맛있다. 이렇게 향긋하네. 어머, 대박. 냉채거든요. 냉채요? 네. 오. 중식에서 냉채 역할은 식욕을 자극해주는. 아, 에피타이저. 네, 약간 좀 새콤하고 위산을 자극시켜서 식사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네. 그리고 가족끼리 이제 많이 드시는 누룽지타. 어머, 이런 포포머스까지. 와, 역시 여신 저격. 오. 이제 중식에서는 꼭 술 한잔 해야 이게 입맛을 더 돋구어요. 아, 네네네. 네, 이건 태그란 요리 준비했습니다. 제가 술까지 따드리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다른 거는 진짜 여심 저격. 네. 사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반년 정도 해서 입속에서 침하고 이렇게 돌고 굵고 이렇게 삼키면 입속에 지방이 잔뜩 채워서 식욕을 돋구면. 아, 근데 나는 두 번 만에 삼켰어, 모르고. 이거 빨리 드세요. 근데 이거 거의알 무슨 맛일까? 오리알이지. 아, 미안해. 오리알은? 아, 오리알이에요, 네. 이게? 이걸 한꺼번에 한번 먹어볼래? 거의알까지? 어. 거의알입니다. 오리알. 아, 나 죄송해요. 왜 자꾸 거미래? 오리알은? 아, 오리알이에요, 네. 이게? 와, 냄새가 진짜 상큼해요. 에피타이저 같이. 딱 적당히 새콤하다. 이런 해파리냄새 대목 먹으면 막 코칭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이거 한 번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그치? 진짜 에피타이저다, 그치? 에피타이저로 이제 입맛을 돋궈줬으니 따뜻한 누룽지탕으로 눌러주는 거야. 저거 스페셜 알고 싶지? 이거는 새콤하잖아. 이거는 짭조름해서 대비가 돼도 더 맛있다. 어떻게 드실만한지. 아, 네, 정말 맛있어요. 이게 오양 중화라고 합니다. 새우인데요. 예, 오양은 일종의 소스입니다. 이거는 딱 연맥이랑 먹어야 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태고량주 플러스 칭따오 맥주 섞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칼! 아이고, 페퍼먼. 원샷? 맛있네. 맛있지? 엄청 맛있어. 오. 자, 안주 드세요. 큰일 났다. 이게 잘 먹으면 안 되는데. 불향도 싹 나면서 그렇게 안 매워. 여기는 다 깔끔하네, 맛들이. 중국 음식 먹으면 느끼하고 좀 더부룩하잖아. 근데 여기는 깔끔해서 너무 좋다. 나는 중국 음식 좋아하는데 먹은 다음날까지 더부룩한 느낌이 있거든? 근데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한 잔 더 줘? 그래. 맛있지? 이거 맛있다니까? 아, 큰일 났다. 딱 술안주야. 어, 술을 부르는 그거네. 본격적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나 진짜 맛있다. 살짝 폭주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코스니까 천천히 많이 먹자. 그러니까. 어머머. 중국에서요, 제대로 된 식사 자리는 꼭 생선 한 마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걸 준비해봤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우리 우럭을 스프로만 먹어봤지. 그러니까. 국물하고 같이 드시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진짜 대접받는 느낌. 이런 우리 먹으니까. 우리가 그냥 중국집 가면 탕수육 시키는 게 다였는데 탕수육이 그냥 요리였지 우리한테. 응. 근데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있을 줄은 몰랐지. 국물하고 같이 먹어. 생선이 약간 싱거운 듯한 느낌인데 그걸 갖다가 국물이 짭조름해서 좋아. 근데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지? 그러니까 뭔가 비린내가 많이 날 것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지? 응. 이거는 생선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응. 아니 근데 진짜로 이 코스 순서가 진짜 대박이다. 이걸로 살짝 조금 자극적인가 싶으면 이걸로 또 눌러주고 그러니까 또 다음 거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있어. 이번에 꼬바로 준비해봤습니다. 꼬바로! 아, 꼬바로! 네, 신맛은 식초만 쓴 게 아니고 매실 5내, 레몬 이렇게 해서 그래서 드시면 느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알지? 진짜 탕수육 잘하는 집에는 소스가 부어져서 나온 거야. 와, 진짜 맛있다. 소스에 보면 다진 마늘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소스가 마냥 시큼하지만은 않고 마늘이 잡아주는 그런 담백함과 고소한 맛도 있어요. 좀 내 인생 꼬바로우야. 이제 그만 마셔라. 내 크런치야. 그냥. 꼬바로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거 순수 식초입니다. 여기다가 샤워 한번 해서. 어머, 어머, 이렇게 많이요? 아니, 너무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거 여신조정 맞나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먹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방송이라고 네.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예. 별로 안 시죠? 네. 저 식초는 시대 상큼한 맛 남았죠. 온도 좀 떨어지면은 이게 튀김의 단맛이 좀 느낄 수도 있어요. 대박. 그럴 때 식초 찍어 드시면은 그 느낌이 완전 없어지고. 네. 나 진짜 식초 많이 찍었는데 식초 맛이 그렇게 네. 안 나요. 박수 한번 치세요,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근데 살짝 술 올라온 것 같지? 그래. 좀 신났거든. 아 근데 음식이 맛있으니까 술도 너무 맛있고. 이게 진짜 여성을 위한 요리가 나옵니다. 제가 여성 손님한테 소개하고 한 번도 야단 맞아본 적 없어요. 근데 재료가 어때? 확실히 신선한 것 같아. 많이 오니까. 완전 쫄깃쫄깃하다. 와 홍합이, 홍합이 이렇게 쫄깃한 거 엄마 안 먹어봤거든? 진짜 가리비 별이 가난데? 그러니까.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여심저격 맞다. 사장님 다 잘 파악하셨어. 여성 손님한테 소개하고 한 번도 야단 맞아본 적 없어요. 이렇게 꽃빵을 홍합에 싸가지고. 아니, 홍합을 꽃빵에 싸서. 아,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꽃빵은 부드럽고 홍합이 쫄깃쫄깃하니까 식감도 너무 맛있고 근데 또 이게 조금 더 자극적이어도 될 것 같아. 꽃빵이랑 먹을 거면 그 정도로 이게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담백한 매운맛. 나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도 막 술이 술술 들어가고 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코스 요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먹는 게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아. 성공한 거 별거 없어. 아니 밥 먹다가 갑자기 그냥 이것도 준비한 게 너무 웃기다 엄마. 엄마 나보다 제대로. 되게 진심이네 방송에. 이거는 장난은 아니야 조연아. 2022년 김주연 30살 연애 운은 어떨지. 그렇지. 왼손으로 장난하지 말고 자 세 장만 뽑아주세요. 어, 너 진심인가 봐. 연애하고 싶은가 봐. 2022년 김주연 연애 운이 어떤 건가 한번 보자. 너는 지금 정책이야. 연애할 생각도 없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야. 사람이 연애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럴 때 연애도 생각하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차바퀴 돌듯이 돌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남자 만날 기회는 적다. 만약에 연애 운이 어머 잠깐만 어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 나 너무 슬프다.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그랬지. 타로가 재미로 보는 건 아니라지만 결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상반기에 연애할 운은 별로 없어. 미안해. 사실 일복은 많다는 거잖아. 어, 일복은 많아. 아, 네. 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냄새가 다르다. 여보, 백내짜장이라는 이름 제가 지었습니다. 네. 100여 년 전에 우리 밥상에 화학조미료 없을 때 네. 그때 짜장 만든 방법으로 재현한 겁니다. 아,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되게 우리가 먹는 짜장면이 아니고 짜장이 되게 고소하다. 좀 고소하지 엄마? 우리가 먹는 짜장과 틀리네. 평소 짜장 드신 거를 생각하시고 드시면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좀 저는 이거대로 너무 맛있는데요. 어, 그러네. 되게 고소하고 담백하고 제 짬뽕은 식으면 식은 대로 맛있어요. 와, 불향이 나 아니다. 짜장이 하나도 안 느끼하고
소스가 안 부드럽니? 굉장히 부드럽다, 이거. 면이 되게 부드럽게 술술술술 넘어가. 와. 아, 여기서 먹었어. 나 이제 다른 짜장 못 먹을 것 같은데. 짬뽕겨. 그지? 이게 모르고 살아야 돼, 이런 고급진 맛은. 맞아. 이렇게 좋은 거 먹다가 나중에 또 그냥 평범한 거 먹으려다가 서운하다고. 엄마는 여기 여섯 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까발로우. 까발로우가 진짜 맛있네. 아니, 뭐 중국인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던지면서. 짱하다, 엄마. 어떻게 오늘 치팅 데이트 어떠셨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죠? 저 너무 대접받는 느낌도 나고 그런 느낌. 정말 완벽한 치팅 데이였다. 연애는 없으니까 그래. 엄마랑 하트나 하지 뭐. 맛있는 것만 먹고 살찐 우리는 맛있는 모녀들! 엄마 이거 얼마게? 엄마야? 2만 원. 집에 가져가자. 챙겨라. 그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